바로 욕조 배수구에 이렇게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는 것. 그날 엄마 아빠와 함께 스페인 놀러 갔던 니콜은 혼자서 놀던 니콜. 그녀가 몸을 담그고 있던 그 욕조 속에는 장착 그녀의 생명을 앗아갈 세찬 물살이 일렁이고 있었음. 이게 엄청 세. 잠시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 그녀가 무심코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던 그 순간 순식간에 배속으로 빨려 들어가고만 니콜의 머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익사 직전 상황에 놓여 있었네. 한편 그때 물 밖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던 게 있었으니 바로 현장을 지키던 구조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니콜을 쉽게 구해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구조요원 결국 구조요원은 배수구에 엉킨 니콜의 머리카락을 빼내려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수구에 낀 니콜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게 이뤄놨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니콜을 물 밖으로 건져냈지만 그녀가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배수구에 빨려 들어갔던 탓에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엉켜있었고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이윽고 응급처치를 받은 니콜은 가까스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5일 후 사고 여파로 결국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콜의 머리카락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던 것일까요? 동네위를 막론하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욕조 익사 사고. 많이 익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얕은 욕조에서 어째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바로 욕조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에 있으니 보통의 욕조, 또 공기방울이 나오는 욕조 등등 모든 욕조에는 반드시 이런 배수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배수구는 물의 순환을 위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서 이 빠져나가는 힘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욕조 내의 물로 인한 수압입니다. 목욕탕 물이 깊을수록 배수관이 길수록 배수 시 배수 압력, 즉 배수관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해지는데 예를 들어 물의 높이가 50cm일 경우 수압은 단위 면적당 500kg, 물의 높이 1m면 수압도 단위 면적당 1000kg으로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수압으로 인해 배수구에는 이렇듯 무언가가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게다가 이 상태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팔, 다리 등이 끼일 경우 물이 빠져나갈 공간은 더 좁아지는 대신 배수 압력은 더 커져 빨려 들어가는 힘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빨려 들어간 저는 분명히 스페인 남자가 잡아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고 세 명의 안간힘을 다하자 와, 성인 남자 세 명도 안 돼요?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그 힘은 엄청난 것.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 머리카락이나 팔, 다리 등 신체 일부분이 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간다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힘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욕탕, 수영장 등 엄청난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배수구가 있는 곳에는 사람, 특히 어린이가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잔구멍이 있는 볼록한 마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수 압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배수구를 두기를 권장하며 수압이 덜 작용하도록 U자형과 같은 배수관을 설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급적 머리카락 등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수영모를 착용하고 그렇죠. 목욕탕이나 스파 등의 장소에서는 머리를 물속에 담그면 위험하다는 경고판을 부착하여 특히 어린이들이 익사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얕은 육조물 속에서 뜻하지 않게 머리카락이 배속으로 빨려들어간 소녀는 그 엄청난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잊지 마십시오. 욕조 속에 모신다고 머리를 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종 사고. 하지만 바로 여기 죽음의 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존법이 있으니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총 7주간 방송하는 7개의 생존 방법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생존 넘버 7. 그 마지막 편, 화재시 불길에서 살아남는 방법. 2006년 10월 경기도 K아파트 화재 발생. 불길을 피해 7층에서 뛰어내리 4명 사망. 2007년 1월 서울 S아파트 역시 불길과 연기를 피해 뛰어내린 2명 사망.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다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1994년 무려 38명이 사망한 부산 한 호텔의 화재. 사건 당일 오전 7시 50분 호텔 헬스장에서 시작된 불은 10분 만에 다른 층 객실까지 번지는데 하지만 전날 밤 공연 때문에 투숙객 대부분이 과음을 한 탓에 화재 경고도 소용이 없고 시시각각 불길은 호텔 전부를 집어삼킬 듯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투숙객 한 명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불길에 쌓인 객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야, 문도 못 열고. 진짜 무섭겠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불길 속에서 연기에 질식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이 남자는 최후의 탈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커튼! 그래서 커튼!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사투를 벌이다 객실에 있는 커튼을 찢어 탈출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우선 커튼을 침대다리에 묶지만 너무나 쉽게 매듭이 풀리자 나 침대다리에 떨어져 죽겠네. 아 맞다! 군대에서 배웠던 그 매듭법! 그 매듭법 있었지? 어렴풋이 기억을 되살려 예전에 배운 매듭법으로 커튼을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 바로 커튼과 커튼의 연결이 절대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는데 생존 넘버 셈은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그렇다면 불이 난 고층 건물에서 탈출할 때 가장 쉽고 안전한 커튼 매듭법을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또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재시 고층 건물에서 탈출할 때 쉽고 안전한 커튼 매듭법 직접